지금 부동산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지금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무너지는 건 투자도 무너지고 소비도 무너진다라는 거거든요. 이제는 오히려 한국 기업이 중국 부품을 더 갖다 쓰는, 왜냐면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렇죠. 빨리 바꾸지 않으면 어떤 쪽으로 바꿔야 돼요? 고부가가치로. 네, 오늘 모신 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특집으로 오늘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립니다. 아, 추석 특집이에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뭐 요새 뭐 안유화 쇼도 하시고 잘 나가시던데.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죠. 네. 자, 네. 일단 우리 위안화에 네. 대한 이야기 먼저 하죠. 네. 위안화 가치가 요새 급락. 네. 한국도 물론 원달러 급락하고 네. 있긴 하지만 네. 중국이 더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그 일단은 지금 위안화가 사실은 6.9 넘었고요. 네. 1달러 대비 6.9 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7로 간다. 그리고 7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지금 과거 한 10년 데이터를 보면 7.2가 굉장히 높은 쪽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가 거리가 멀지 않게 남았고요. 그래서 급격하게 지금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중국 당국이 이 가치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레인지가 어떻게 되냐면 과거 10년 데이터 보면 6에서 제일 낮았을 때가 6.03가 그랬어요. 1달러 대비. 그래서 지금 7.2 이 레인지거든요. 그래서 이 레인지 내에서 중국 정부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7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가 보통 이게 환율이 가치가 네. 떨어지면 그 나라의 네. 경제가 좀 안 좋은 것이다라고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네. 요즘 같은 때는 사실 강달러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네. 그 나라의 펀더멘털하고는 좀 상관없는 거 아니냐는 네. 의견도 있는데, 그러나 중국은 우리 계속 경제 위기, 부동산 네. 위기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예. 어떻습니까? 그건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하신 질문은. 감사합니다. 왜냐면 한국 원화도 지금 1300 넘어가면 과거 같으면 외환 위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1300 오늘 훨씬 넘었죠. 예. 훨씬 넘었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굉장히 지금 막 위기 수준에 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한국은 외환 위기 당시에 비해서 외환 보유액이 많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일단은 국내 경제는 안 좋아요. 부동산 지금 헝다를 시작해서 부동산 위기가 작년 7월부터 급격하게 번지고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부동산에 돈을 풀면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부동산이 잡히지 못하면 중국 은행들 위기로, 특히 지방은행들 여기 말하면 부산은행, 광주은행처럼, 그러니까 5대 세계적 5대 은행은 크게 워낙 NPL이 낮아서 부실 대출 낮아서 흔들리지 않는다 쳐도 지금 지방은행은 굉장히 지금 위기가 왔고요. 그래서 중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냐 이럴 정도로 펀더멘탈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행인 거는, 중국 정부 입장에 다행인 거는 외환이 일단 관리예요. 자유태환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하고 들어가고 외환 관리국을 통해서 사인받아야 나가고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번이가 들어와 공격할 수 있거나 한 번이 쫙 빠져나가서 확 무너지거나 이런 상황 거의 불가능 없죠. 사실은 없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아직도 3조 달러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다행인데, 글로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을 봤을 때 금리가 미국이 지금 올리면서 중국하고 역전이 생겼어요. 그렇죠. 10년채 국채 금리가 미국이 더 높게 되면서, 그래서 저기 떨어지는 게 맞죠. 오히려 만약에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누가 봐도 중국 외환관리국이 관리하는 환율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레인지 내에 있고 또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과거 언젠가요? 2013년? 네. 14년? 네. 아마 고무렵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2015년. 15년. 네. 15년. 네. 네. 맞아요. 고무렵에 이제 네. 홍콩에 대한 그 공격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환율 방어를 위해서 중국 당 1조 원 넘게 썼죠. 그래가지고 네. 엄청난 돈을 맞습니다. 좀 썼는데 네. 못 막았잖아요, 결국. 예, 네. 예.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자유태환이 안 되니까 네. 네. 중국 정부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예. 쓰지 않고도 이에 조절이 가능한 아니에요. 걸로 봐야 돼요. 시장에 시그널은 던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외환 달러 그
기준율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돈을 외화를 푼다라는 거거든요. 근데도 지금 하락세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돈은 일단 자유 대환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딱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본토 환율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홍콩에 있는 위안화는 CNH라고 하고요. 중국 본토에 있는 거는 CNY라고 해요. 그래서 본토 환율하고 해외 환율이 다릅니다. CNH. CNH는 충분히 시장 환율이에요. 정부 간섭이 아니고요. CNY는 정부 통제하는 환율인데, 과거에, 그러니까 해외 위안화가 많을 때는 시장 환율이 더 정확하겠죠. 근데 사실은 그때 아까 말씀하신 2015년 헤지 펀드 공격을 받으면서 홍콩에는 그 위안화 다 갖고 들어와, 다 흡수해버렸어요. 중국 본토가. 그래서 해외 달러가 얼마, 위안화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CNH 환율이 시장 흐름을 대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물이 얕다라는 거죠. 만약에 해외 위안화가 달러처럼 많이 풀리면 유로 달러, 우리가 달러 본토 이외 달러로 유로 달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로 위안화가 많았으면 그 시장이 충분히 그러면 CNH 환율이 오히려 좀 더 시장 환율을 반영하면서 정부가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어떤 흐름을 주도하면서 주사자한테 메시지를 줄 텐데 그때 다 본토로 위안화를 왜냐면 딱 헤지펀드 공격받으니까 그때 달러를 1조 달러 쓰면서 방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갖고 가서 이제는 CNY 환율이 거의 중국 정부 통제하였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다른 위안 나라 위기의 가능성은 없다? 예,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바깥에서는 네. 계속해서 블랙스완, 세계 경제 블랙스완이 네. 유럽 아니면 네.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예. 왜냐하면 미국은 금리 네. 인상을 하고 달러 강세에 그렇죠. 자꾸 요인을 만드는데 네. 뭐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네. 아, 우리들은 그래도 금리 인상을 네. 하지. 근데 중국은 계속 금리 맞아요. 인하를 오히려 하잖아요. 반대로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 만약에 한국 체제에서 금리 인하했으면 좀 다르겠죠. 근데 중국 이제 막아놨잖아. 막아놓은 상황에서 자체가 통화 위안화 체제가 자체가 폐쇄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하고 같이 안 가는 부분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지금 금리 인하해도 자체 본토 안에서 돌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내용을 좀 풀어드릴게요. 그 전 질문 하셨는데 달러 지수가 지금 110을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제가 역사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 71년에 브레트우드 체제가 무너지면서 금태환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달러는 순신용통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찍어내면 그렇죠. 되는 종이 돈이 돼버린 거예요. 뒤에 금이 받쳐주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미국이 자체 경제 부양하고 경제를 긴축하고 하는 거를 달러 찍고 달러 걷어들이면서 해온 게 70년대 이후 화폐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한 40년 데이터를 보면은 달러 지수가 100을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어떤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미국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늘 말한 것처럼 미국이란 나라는 기축 통화라는 이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위기를 늘 다른 나라에 전가해서 위험을 해지하고 그리고 풀고 걷어들이고 풀고 들어가면서 세계의 이익을 다 자국 내에 끌어가거든요. 위기는 증가하고 이익은 갖고 가고 지금 그 단계란 말이에요. 지금 왜 110으로 가죠? 돈을 지금 푼 돈을 다시 끌어가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다시 수축해 가는 거잖아요. 너무 돈 벌으니까 수축해 가는 건데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80년대, 지금 이 달러 지수가 110이라는 게 80년 이후로 세 번째로 높은 지수예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85년도에 제일 높았는데 163인가 그랬어요. 달러 지수. 예. 그리고 두 번째 높은 게 2001년이었어요. 얼마였냐면 그때 121이었어요, 지수가. 결국 이번에 세 번째로 높아요. 그러니까 100 넘어가면 어느 나라는 무너져요. 그럼 한번 짚어보면 그 85년에 163 간 이유가 70년대 말, 80년대에 미국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 금리를 20%까지 올려요. 달러 금리를. 그렇죠. 그러면 해외에 나갔던 돈들이
쫙 들어오게 돼서 미국 본토로. 그게 그렇죠. 처음으로 양털 깎기를 한 거예요. 그때 무너진 나라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지역이. 그래서 브라질, 멕시코 이런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 그때 다 무너집니다. 사실 당시에 80년대는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 중진국이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공업 국가였어요. 굉장히 공업 기술이 좋아서 그래서 비행기도 만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네. 대단한 나라였는데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브라질 위기 하면서 멕시코 위기, 라틴 아메리카 위기가 그때 80년대에 가장 큰 사건이었고요. 그때 무너지고 다시는 못 일어났거든요. 완전히 이제는 뭐 그냥 변두리 나라로 변해버린 거예요. 지명상을 입었죠. 그래서 그때 달러 지수가 163까지 가면서 이 나라를 쫙 무너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미국이 돈 풀기 시작을 해요. 풀기 시작하니까 달러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막 70까지 가는데 또 떨어질 때도 또 무너진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일본입니다. 그때는 광장협의를 통해서 일본한테 왜냐면 그때 일본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할 때예요. 그치, 그때 중국처럼 지금 미국 일본 자본이 해외에 나가서 미국의 부동산 다 사들이고 제일 그 일본 은행들이 난리 날 때 그때 세계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에 8개가 일본 은행이었어요. 그 정도로 일본이 세계를 하던 가장 그 하던 때인데 광장협의를 통해서 바로 그 엔화 절상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20년, 30년, 사실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다시 또 지수 올라간 게 90년대부터 올라갑니다. 다시. 90년대 올라가면서 아까 2001년 정도에 120일이 됐는데, 그때 무너지는 나라가 누구냐면, 그게 동남아시아 위기예요. 한국도 IMF가 왔고요. 그래서, 그때 무너지면서 결국은 그게 위기가 인터넷 버블로 터집니다. 왜 인터넷 버블이 터지냐면 이 돈들이 다시 미국에 쫙 들어가는 거죠. 미국에 어디 들어갔냐면 미국에 그때 당시에 기술 핵심 기업에 들어간 게 그게 인터넷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버블이 장난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무너진 게 2001년 인터넷 버블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게 2001년에 지수가 최고점 찍고 또 다시 떨어지면서 결국 그 돈들이 다시 또 부동산에 들어가면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 부동산이 가장 좋았어요. 그게 한국도 그때 가장 부동산이 많이 올랐고 미국도 가장 많이 올랐고 중국도 그때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2008년에 또 금융위기 터집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돈을 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풀니까 지수가 계속 떨어지다가 이번에 지금 다시 그 금리를 올리면서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이번에 지금 110까지 왔죠. 이번에 누군가 무너질 거예요. 어디가 무너질 거라고? 지금 현재 예상이 아니에요. 현실. 유럽? 그렇죠. 그게 예를 들면 터키. 터키. 예. 아르헨티나. 80%만 이렇던데. 예.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79%예요. 아르헨티나 지금 터키는 다 무너졌어요. 이미 부도를 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당시 2003년도에 러시아가 무너지 루블화 그때 무너집니다. 단기 외채가 1200달러 넘어가고 외환보유액은 한 당시에 180억 달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너진 게 아까 러시아 그때 무너졌고 이번에는 폐쇄 정책하면서 또 석유 가격이 확 올라가면서 가스가 다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저기 저 펀더멘탈 약하나 단기 외채가 많은 나라들 그리고 지금 개방했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번에 또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한국도 사실 위험이 있는데요. 다행은 한국이 외환위기 경험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지금 4천억 달러 넘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충분히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환율 방어하기에는 많은 걸 그때에 비해 많은 걸 갖고 있고 경상 수지가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에 봤을 때 흑자고 지금 중국의 무역 적자지만 이거 좀 위태로운 건데 펀더멘탈 한국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일단 일본하고 네. 미국의 그 합의, 네. 그 우리 보통 플라자 합의로 네, 하는데 광장 합의라고 하니까 또 색다르네. 맞아. 중국에서는 광장 합의라고 해요. 광장 합의. 플라자 합의로 합시다.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양털깎기 대상으로 예. 중국을 먼저 떠올린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그 네. 여러 가지 경제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예,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미국이 양털을 안 깎은 나라가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중국은
이 앞에 모든 위기들 다 벤치마킹 한 겁니다. 그래서 문을 지금도 안 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 한 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이런 미국의 기초통화가 존재하는 양털 깎기 당해야 되고 또 중국이 당하면 중국 시장만큼 큰 시장이 없으니까 미국이 정말 미국 땅이 되는 거죠. 중국이라는 이 황금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딱 닫고 미국이 유일하게 못 해먹은 나라가 중국인 거죠. 지금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좀 예. 우리 중국이 경제 위기가 예. 올 것이고 그때가 우리가 좀 더불어서 뭔가 부의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중국 위기는 양털 깎기 위기가 아니라 자체 위기예요. 아, 자체적으로. 아까 그 자체적으로 제가 옛날에 여기서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중국 경제의 축은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소비 투자 수출까지 수출은 빼더라도 소비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무너지는 거 투자도 무너지고 소비도 무너진다라는 거거든요. 플러스 지금 또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러니까 소비가 완전히 지금 엉망이 됐고 그래서 올해 지금 글로벌 IB들은 중국 경제 성장 2% 3%를 보고요. 중국 내 경제학자들은 하반기에 뭐 중국 중앙정부가 엄청 인프라 투자를 해서 하반기에 5.5%대 성장하면 전년 평균 4%를 찍은 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글로벌 IB들은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이 옛날 같으면 중국적인 부동산 정책을 지금처럼 강하게 썼으면 바로 먹혔거든요. 근데 안 먹혀요, 지금. 왜냐면 지금 심지어 공무원들한테 막 내 채를 사라 막 이렇게. 아, 그래요? 예, 이런 지금 정도니까.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의도대로 안 먹히고 옛날에는 딱 신호 맞으면 팍 올라왔어요. 소비 심리가. 근데 지금 안 먹혀서 하반기 경제가 저는 왜 계속 지금 전국 대표대회가 10월 16일에 열리셨나요? 그러면 뭐 그때 권력이 이양이 안 되고 저도 3년이 하고 뭐 중요한 상무위원들 정하고 뭐 또 이렇게 내년 양회까지 이 지방 공무원들 다 이렇게 눈치 다 보면서 이렇게 바뀔 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정치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민감한 이슈를 다루면 이렇게 안정을 위주로 하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도 제로나 코로나를 풀 가능성이 전이 그 공산당 20대가 끝나도 저는 확 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보통 네. 시진핑 주석의 네. 3년임이 이제 끝나고 나면 네. 통과되면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양회까지는 이게 지금 중앙은 정해져 있는데 또 밑에 그 지방 관료들이 또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전인대에 가서 그게 정해지거든요. 다시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다 민감하니까 공무원들도 일을 그렇게 열심히 일보다도 오히려 쫙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정치에는 복지부동. 예, 복지부동 이런 정책. 그래서 또 제로 코로나 와 풀 수도 없어요. 왜냐면 양회까지 정치 민감하잖아요. 권력이 이렇게 이게 안정이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 펀더멘탈은 힘들다고 봐야지. 어떤 그 미국 그거보다도 자체 위기. 서방 세계의 자본이 뭔가 중국 불을 확 예, 가져갈 만한 그런 위기는 아니고. 예, 그런 거 막 자본 대환을 막아놨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고러한 자체 경제 위기가 예. 있었을 때 예. 우리에게 그게 불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중국 내부 문제로 끝나는 건가요? 아, 그거는 있죠. 그 중국에서 그 NPL 투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NPL 투자가 되게 기회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냥 중국 신용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은행들이나 한국 금융사들 중국에 들어가서 이쪽 시장을 전혀 다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신용이 없고 중국 기업 신용이 없어요.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기회인데 평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캐치하기는 힘들 거예요. 기회인지 아닌지 불안해서 못하니까. 예, 그것도 있고 두 번째. 그런 건 있겠죠. 한국에 이런 실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이게 글로벌의 밸류체인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평시에는 비싸서 못 가져온 중국 기업들이 있었는데 자기 밸류체인 내에서 알잖아요. 저 기업이 M&A를 이번에 예, 저 기업이 어떻다는 거 안다마 자기 밸류체인에 그런 건 중국의 자산이 저평가될 때 내 공급망을 완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워칭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지금 워칭하고 있다가 딱 그런 일이 터지면 굉장히 그쪽에서 오히려 또 도움 청할 수도 있고 이래서 좋은 조건으로 할 수가 있죠. 협력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위안화 약세. 그때도 말씀하신 게 중국 정부의 그 부동산 네. 그 대책 맞아요. 이런 것보다도 예. 그 후에 발생되는 네. 소비자들의 심리, 네. 소비 심리가 맞아요. 구매 욕구가 어떻게 되느냐가 맞아요. 경제 위기에 그렇죠. 대한 가늠자가 그렇죠. 될 것이다 예. 얘기하셨는데 네. 일단 지금 안 좋군요. 예, 지금도 안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아. 예. 중국 정부도 당황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게 굉장히 당혹스럽죠. 네, 지금.
자, 그럼 일단 위안화 약세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 네. 어떻습니까? 이제 중국하고 이제 수출하는 경쟁 네. 국가들 뭐 네. 한국도 있고 일본도 네.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겠죠. 네. 어떤 그 그렇죠. 관련이 있을까? 일단 우리부터 뭔가 네. 자꾸 네. 적자를 보니까 무역 적자를. 근데 한국 원화가 그게 이렇잖아요. 봐요. 1달러 대비 위안화가 있잖아요. 1달러 대비 원화가 원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간접 환율이라 해서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위안화 환율, 위안화 원화 환율이 결정되는데 원화가 훨씬 더 평가절하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1위안에 170원이었거든요, 원화로. 근데 지금 1위안에 190원까지 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원화가 훨씬 더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수출 면에서는 한국이 더 유리하겠죠. 유리할 수 있다. 더 싸져 있으니까. 근데 왜 우리는 대중 무역 적자가 이렇게 확 늘어나요? 4개월째인가? 근데 그건 있어요. 중국 수출이 좋아져야 되는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 성취하면서 물류,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게 수출이 타격받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 자체 국내 경제가 안 좋으면서 수요가 이제 소비가 이런 못 나니까 거기에 대한 또 수출. 그리고 과거에는 완제품, 반제품, 그리고 원자재가 다 중국에서 한국 거 다 수입해 갔어요. 근데 이제 중국 국산들이 이제 가성비가 더 좋으면서 원자재 쪽하고 반제품은 중국산 다 대체해버렸어요. 국산이. 나머지 반제품만 남아서 그러니까 수출 구조도 이미 변했어요. 이제는 오히려 한국 기업이 중국 부품을 더 갖다 쓰는. 왜냐면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수출할 게 점점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빼고는 이제는. 이게 참 그래서 몇 년 전서부터 지금 네. 우리의 그 경제 구조 이걸 네.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중우장대 산업을 이거 빨리 바꿔야 맞습니다.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지금도 사실 좀 늦었는데 지금 빨리 바꾸지 않으면 어떤 쪽으로 바꿔야 돼요? 고부가가치로. 그러니까 한국 산업이 가장 세계적으로 좋았던 게 평판이 뭐였냐면 가성비가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성비는 누가 따라하고 추격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성비 싸움은 영원한 승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독일처럼 완전 그쪽에서 고급 브랜드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격차.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스마트폰에서 애플하고 삼성의 차이라는 거죠. 삼성은 아직도 가성비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플은 뭐죠? 완전 제일 비싼 핸드폰에서 독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위치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